자, 이 문제는 단순한 이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A에다가 지금 2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E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EY제곱이 되고요. 자, B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3X제곱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끼리 계산을 하면, OX제곱이 되겠고, XY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XY가 되겠고, XY제곱에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3Y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그놈이 요놈이 되는 거니까 A, B, C가 뭔지만 찾아주시면 되죠. 5하고 1하고 3이 되겠죠. 그세 개를 싹다 더하면 9라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굳이 저걸 다 전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찌됐든 간 전개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순호수가 되는 조건은 일단은,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복수수 형태를 나타낸다면, 순호수 조건이 있었죠. 이 실수 부분은 항상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i가 곱해져 있는 이 허수 부분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 i 부분은 살아 있어야 허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순수하게 허수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 부분만 우리가 하나씩 떼줄게요. 자, x제곱이 분배를 하긴 할 건데 실수 부분은 x제곱이죠? 그리고 ex라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분배할 건데 그러면 플러스 4x라는 실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실수. 이게 지금 이 순호수가 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춰서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도 따져볼게요. i가 곱해져 있으면 돼요. 자, x 제곱이죠. 그리고 ex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아하! ex도 허수 부분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부분도 허수 부분이다. 얘는 절대로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조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3, 1둘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자, 1과 3,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1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이 제끼고 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문제 풀때 임의의 실수 K다. 자, 또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 아니면은 상관없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실수 뭐 K야라고 얘기를 나온다. 그러면 K로 묶어주자. 다시 K로 묶어주자. 어떻게? 항등식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전개를 하면 EKX라고 해요. EKX 플러스 X 플러스 YK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는 0. 이때 K가 있는 거 체크, 체크, 체크하고 이 체크한 K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K로 묶게 되면은 EX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Y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나머지 떨거지 쓰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결국 0이 되는 항등식 되겠다. 자, 임의의 실수 k니까 우리가 k에 관계없이 이기 때문에 자, k하고 곱해져 있는 이놈이 0이 되면 되고요. 요것도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야 되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도 0이 되어야 되면 됩니다. y가 똑같기 때문에 빼주면 x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요. 그게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가 조금 넣어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계산돼서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며 결국 y는 3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너무 쉬워요. 항상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누는 거를 0으로 만드는 x 값, 즉 2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한 계산한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2를 3 제곱하면 8이 되겠고 얘는 4가 되는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플러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6. 계산하면 8과 마이너스 8 없어지고 결국에 4라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의 근이 e-i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근은 e 플러스 i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거는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왔대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놈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트가 나왔다 혹은 i가 나왔다라는 말은 일단적으로 근의 공식을 썼다라는 건데,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뭐 우리가 중간에 루트 앞에 뭐가 붙어요? 풀마가 붙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루트 부분에 대해서는 근이 한 개, 마이너스 루트 부분에 대해서도 근이 또 다른 한 개.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결국 또 다른 근이 되겠다. i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식 자체에서 두 근을 더한 거는 두 근의 합은 a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근 알잖아요. 그러면 두 근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곧 a 값입니다. 4가 되겠네요. 두 근을 곱하게 되면 그게 곧 b 값이 됩니다. 그러면 4-i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가 4 더하기 1로써 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로 a 빼기 b니까 4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 1번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전개를 해 줍시다. 그러면은 쌤은 이렇게 할 거예요. 2라는 놈, 마이너스 A라는 놈, 2라는 놈, 마이너스 B라는 놈, 2라는 놈, 마이너스 C라는 놈. 자, 가로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즉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는 2와 마이너스 A가 있고요. 두 번째 주머니에는 2와 마이너스 B가 있고요. 세 번째 주머니에는 2와 마이너스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끼리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각각의 주머니에서 2를 전부 다 선택해서 곱해주면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ABC라는 주머니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2를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를 선택하면은 플러스 EBC가 되는데, 자, 느낌이 오죠. 두 번째 2하고 양쪽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C를 곱하니까 플러스 2AC, 그런 다음에 플러스 2AB도 나오겠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다. 뭐냐면 2하고 마이너스 C를 선택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C,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A.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에 지금 묶어줄 수 있는 게 있죠? 8-ABC 플러스 2로 묶으면 BC 플러스 AC 플러스 AB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얘는 ABC고, 자, 통분하는 거니까 결국 분자는 BC와 AC와 그 다음에 AB를 더한 게 되겠죠. 그게 지금 2분의 1인 상황에서 우리가 분수가 똑같다라고 할 때는 요놈과 요놈을 X자로 곱한 거는 이놈과 이놈을 X자로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비율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BC 플러스 AC 플러스 AB는 결국 그게 ABC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ABC에다가 요 놈을 한번 내가 쭉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8-2에 BC 플러스 AC 플러스 AB가 될 거고, 뒷부분에도 똑같이 BC 플러스 AC 플러스 AB가 될 거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부분 봤더니 똑같은 놈이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없어질 거고 결국에 8만 남을 거고요. 요거는 1이니까 마이너스 4하고 곱해서 결국 마이너스 4만 남는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 8 빼기 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어쨌든 한 점 이상은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컨셉이 뭐냐면
두 개를 연립을 해줍니다. 어떻게 한다? 두 개를 연립해줍니다. 현재 y가 똑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8이라고 연립을 해주고선 요놈을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2차 방정식,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듭시다. x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자 2m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9는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교점이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일단은 그 만나는 점은 교점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일단은 판별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적어도기 때문에 두 개를 만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봤더니 x의 개수를 봤더니 짝수잖아. 왜? 2가 다 곱해져 있어서. 그러면 b'은 n-1이라고 반을 쪼갠 걸 b'이라고 하겠다. 이걸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b'인 n-1을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9가 d가 될 건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전개하지 말고요. n-1의 제곱은 남겨두고 마이너스 9를 넘기면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때 제곱을 해서, 예,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해서 9되는 경계값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9되는 거 뭐 있어요?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경계가 있는데요. 자, 크다 쪽이니까 양쪽 사이드로 우리가 n-1을 넣어주면 됩니다. n-1. n-1. 그 다음에 m에 대해서니까 m은 남겨두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중간에 또는 들어갈 거고, 자 m만 남기고서 마이너스 1을 넘기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왠지 x들이 다 연달아서 곱해지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x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x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고 위에는 1 플러스 3i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3i가 되겠죠. 그럼 조금 정리를 합시다.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i니까 한 번 더 약분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할 수 있겠다. x제곱은 자 그러면 x세제곱은 어떻게 될까? 아 x제곱인 방금 구한 요 놈에다가 요 동그라미 친 x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2분의 자 왠지 모르게 분자 부분을 봤더니 합차공식이잖아. 그래서 위치를 바꿔줘서 좀 깔끔하게 적어드릴게요. 이거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i 플러스 1 곱한 거다. 자 그러면 분모는 4가 될 거고요. 합차공식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3 i를 제곱하면 3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에 분자가 마이너스 4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x세제곱은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쌤은 이렇게 나눠서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x제곱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 나올 거고 플러스 x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이랑 똑같다. 똑같은 부분이 똑같아서 결국에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x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2가로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조리제법인데 자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꾸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자 어쨌든 계속 2로 나눴고 지금 현재 몫이 1 나왔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로 나눴어? x-2로 나눈 거잖아. 몫은 현재 1이 나왔고요. 맞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네모는 요놈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x-2에 마이너스 3을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몫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요놈을 유추할 건데, 자, 몫이 요놈이 나온 거고 나머지가 2가 나온 거다. 그래서 아, x-2로 나눴는데 몫이 x-5가 나왔고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정리하면 요놈이 될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에다가 1을 더니까 플러스 1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 번 더 몫이 요놈이 됐고요. 그리고 요놈으로 나눴죠. 그래서 x-2로 나누는데 몫이 x, 자, 인수분해 받을까? 어떻게 되면 4, 3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x-3으로 나누 몫이 나왔고요. 나머지 몫이 뭔지 모르잖아. 아, 몫이 나왔고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마지막 꼭대기 있는 fx다. 자, 이때 뭐 대입해라? 나눴으니까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싹 다 없어지고 결국 3이라는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놈을 일단은 바꾸죠. x 플러스 y를 세제곱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바꿔주게 되면은, 자, x 제곱과 y 제곱을 더하니까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xy인데 마이너스 xy가 있어서 마이너스 3x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놈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x 곱하기 y를 필요한데 일단은 요 놈을 제곱을 할게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9가 되고요. 요 놈과, 자, 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x제곱의 내림최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일단 x제곱을 먼저 써주고요. 한번 써볼게요. x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거를 체크해서 x로 묶어줬다고 가정하니까 4y-3이 x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은 먼저 써주고 나서 한번 지켜보고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자, 3과 1, 그 다음에 2와 1, 자,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결국엔 x제곱 플러스 4y-3이라는 개수를 가진 x, 그 다음에 3, y-1과 y-2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까지. 자, 그러면 곱해서 요 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y-1 자체와 y-2라는 자체가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더하면 4y-3 바로 되잖아요. 그럼 바로 x 플러스 3y-1 하고 x 플러스 y-2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라는 값은 뭐 3이다. 자,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c라는 값은 1이다. 자, 그 세 개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정답은 3, 2번이 되겠다. 자,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얘는 이제 3차식이고 우리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야겠죠. 자, 그러면 조리제법을 하기 앞서서 1, 5, 10, 6을 할 건데 어떤 숫자로 할지는 x에다가 몇을 넣었길래 0이 됐는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6 11 마이너스 11 됐네요. 그럼 그 마이너스 1로 합니다. 1 4 마이너스 4죠? 6 마이너스 6, 빵, 됐죠? 자, 이 부분은 절대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로 쓰고, 자,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당연히 1이고요. 자, b는 당연히 6이니까 두 개 더해서 7,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끈이 지금 12m 이고요 자, 꽃밭의 이 끈은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높이를 x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양쪽의 높이 두 개를 뺀 2x를 뺀 12-2x라는 기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꽃밭의 넓이에 대한 식을 먼저 씁시다. 가로 곱하기 세례니까 x에다가 12-2x를 곱한 게 우리가 꽃밭의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라는 우리가 식이 나올 건데 이때 최대값을 구할 건데 x의 범위가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x 자체는 1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죠? 자, 그리고 또 0이 돼도 상관이 없, 0이 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12까지요, 12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마이너스 6x 반쪽에서 제곱하면 9, 마이너스 9가 곱해져서 나가니까 플러스 18로 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플러스 18이다. 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 값, 즉 꼭지점에 x 좌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그때 y 값인 요 놈이 최댓값 넓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차방 정식인데, 한 근이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심지어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얘는 y축이고요. 1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 근은, 요 근은 1보다 작은 쪽이고, 요 근은 1보다 큰 거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당연히 음수가 된다라는 걸 통해 x에다 1 넣어볼게요.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0보다 작다. 없어질 거고, 결국 2k하고, 자,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6으로써. k는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연수 k, ks 모두 더한 값이니까 1, 2. 정답은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야구선수가 타격한 공이 날아가는 수평거리 A미터와 지면으로 높이가 B미터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지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야구공으로 이렇게 꽝 쳐서 휘 이렇게 날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수평거리는 요 x축을 의미하고요. 자, 지면의 높이는 y축을 의미합니다. 이때 타격 지점으로부터 날아간 공의 수평거리는 결국 요게 길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가 지금 높이 공식, 즉 함수 값이니까 저거가 0이 되는 x 값을,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100을 곱할까? 아, 마이너스 100을 곱하자. 마이너스 100.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8a, 그다음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하나, 둘. 오케이. 1400이 되겠네요. 자, 그게 지금 현재 뭐 0이다. 라고 할수 있겠다. 하나, 둘. 아, 1400이구나. 1400이네요. 1400, 140, 140. 자, 그러면 얘는 68 되려면 7과 20. 아유,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140을 2로 나눌까? 27에 14. 70하고 2 바로 되죠? 여기만 있어. 아, A는 7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